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관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루다, CNC 인터내셔널, 인터로조, 서부 TMB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또 어떤 종목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루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엔데믹 시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추려보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루다가 있습니다. 이루다는 이제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데 뭐 레이저라든지 뭐 고주파 아니면은 접속 초음파라고 하는 하이프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 기반의 원천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피부 미용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한 73개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60개국의 제품을 판매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광범위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체 매출을 한번 살펴보자면 회사 자체만 보았을 때는 이제 한 60%가 의료기기지만은 그중에서 한 20%는 소모품이 대부분입니다. 소모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 니들인데요. 미세 바늘이 이제 피부에 들어가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제품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이 마이크로 니들을 이제 누적 판매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증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 지역의 확장세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 한 소모품 매출만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누적했을 때 35%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 식약처로부터 이제 리팟이라고 하는 색소 질환 그 치료 레이저 기기를 승인을 받아 품목 허가를 획득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FDA에도 승인을 받았거든요. 올해 뭐 미국 시장 진출 가시화 등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제품에 대한 매출 증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도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데믹의 수혜를 볼 건데요. 색조 화장품 ODM 기업이고요. 뭐 아이라이너나 아이브로우 같은 이제 눈화장용 펜슬이라든지 립스틱과 립틴트 같은 입술 화장용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치면은 이제 입술 화장품용 매출이 60% 정도 나오고요. 눈화장용 매출이 35%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엔데믹이 먼저 시작된 미국에서부터 이제 색조 화장품 관련된 그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에 이제 한 두 가지 브랜드, 국내에서는 한 세 가지 브랜드에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는 이제 뭐 LVMH나 에스티로더 산하 브랜드에도 이제 납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인데요. 중국이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화장품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에 상해 2공장도 가동을 시작했었거든요. 캐파 증설 효과까지 생각해 본다면 올 한 해 동안은 중국에서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